제주도에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고 행정시의 기구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조직 개편 용역 결과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행정시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경제산업을 총괄하는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덜어내고 국정 기조에 맞춰 정무부지사 직속에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합니다. 행정시 특성을 반영해 제주시의 안전교통국,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고 사무와 인력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와 감찰 업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무원 복무 감찰 업무는 제주도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직비리가 잇따라 감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독립기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표시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무감찰 자체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도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뉴욕시도 헌법이 있고 자치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자치헌장에 이제 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한계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정기 인사에 조직 개편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논란이 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